여러분 안녕! 오늘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줄 제이쌤 소정쌤이에요. 소정쌤, 제가 오늘 읽을 책의 주제에 대해서 연상 퀴즈를 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스케치북에 나오는 단어를 잘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맞춰주세요. 좋아요. 한 번에 잘 맞출 자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맞춰볼까요? 첫 번째 연상 단어는 food. food면 음식이군요. 오, 맞아요. 좋은 접근인데요. 그러면 두 번째 단어로 이어갑니다. 두 번째 단어는 bake. bake면 굽는 건데 구운 음식? 뭐죠? 구운 음식! 또 좋은 접근인데요? 그러면 마지막 단어 나갑니다. 마지막 단어는 brown입니다. brown이면 갈색이라는 거니까 구웠는데 음식이 갈색이면 아! 알았어요! 쿠키 맞죠? 아, 소정쌤 안타깝지만 정답은 쿠키가 아니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bread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맛있는 빵이에요. 빵이라니 정말 책에서도 빵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읽어보실까요? Jed's Bread. 제드의 빵이라는 책이에요. Bread는 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공 제드가 동생과 함께 빵을 만들고 있네요. 여러분은 집에서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제드가 반죽을 하고 있고 동생은 옆에서 열심히 형을 도와주고 있어요. 제드와 동생은 과연 빵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아요. Jed was making some bread. 제드는 빵을 만들고 있었어요. His little brother came to help. 동생이 제드를 도와주러 왔어요. Jed got out the bowl, spoon, and jug. 제드는 그릇, 숟가락 그리고 주전자를 꺼냈어요. And the flour, yeast, salt, oil, and water. 그리고 밀가루, 제빵용 효모, 소금, 기름 그리고 물도 꺼냈어요. 빵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가 정말 많네요. 소정쌤은 집에서 빵 만들기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집에서 가족들과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대단하네요. 저도 오늘 제드에게 배워서 집에서 만들어 봐야겠어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I love making bread, said Jed. 나는 빵 만드는 게 너무 좋아, 제드가 말했어요. Jed mixes the ingredients into a dough. 제드는 재료들을 섞어서 반죽으로 만들었어요. Ingredient는 재료라는 뜻이고 dough는 반죽이라는 뜻이에요. He scooped and stirred them, lifted and folded them. 그는 수저로 재료들을 퍼고, 섞고, 들어올리고, 접었어요. 여기 반죽하는 모습들을 다양한 동사로 표현하고 있네요. I love making bread, said Jed. 나는 빵 만드는 게 너무 좋아, 제드가 말했어요. Jed left the dough in a warm place to rise. 제드는 반죽을 따뜻한 곳에 두어 반죽이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했어요. 오, 제드가 반죽을 숙성시키나 봐요. It grew bigger and bigger, fatter and fatter. 반죽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뚱뚱해졌어요. 어, 보세요. 반죽이 엄청 커져서 흘러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I love making bread, said Jed. 나는 빵 만드는 게 너무 좋아, 제드가 말했어요. Jed kneaded the dough on the flourly table. 제드는 밀가루를 뿌린 테이블에 반죽을 치댔어요. knead는 치대다, 주무르다 라는 뜻이에요. He punched and squashed it, stretched and squeezed it. 그는 반죽을 때리고, 누르고, 잡아당기고, 또 꽉 쥐었어요.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I love making bread, said Jed. 나는 빵 만드는 게 너무 좋아, 제드가 말했어요. Jed made different shapes with dough. 제드는 반죽을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Different는 다양하다 라는 뜻인데요. 빵을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 정말 재미있겠네요. 소정쌤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하트 모양이요. Heart shape. 오, 창의적인데요? 제드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을지 봅시다. He rounded and patted it, rolled and plated it. 그는 반죽을 동글게 만들고 톡톡 두드리고 굴리고 또 땄어요. 정말 다양한 모양으로 빵을 만들고 있네요.
I love making bread, said Jed. 나는 빵 만드는 게 너무 좋아, 제드가 말했어요. Jed baked the bread in the oven. 제드는 빵을 오븐에 넣고 구웠어요. It turned golden brown, crispy, and crunchy. 빵은 황금빛으로 변했고 바삭바삭해졌어요. Crispy와 crunchy는 모두 바삭바삭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빵의 바삭한 식감을 상상해보세요. I love making bread, said Jed. 나는 빵 만드는 게 너무 좋아, 제드가 말했어요. 과연 제드 형제는 빵 만들기에 성공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친구들이 다음 이야기를 상상해서 블로그에 댓글로 적어주세요. 재미난 아이디어를 적어준 친구들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책의 진짜 결말은 마지막 주 수요일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꼭 다시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맛있는 빵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제이쌤, 우리 오늘 읽은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재미난 활동지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맞죠? 네, 맞아요. 오늘의 활동지는 나만의 주방 색칠하기입니다. 어떤 주방에서 빵을 구우면 좋을지 상상하면서 자유롭게 주방을 색칠해보세요. 블로그 글 아래에 첨부 파일로 함께 올려져 있으니 영상이 끝난 후에 엄마 아빠와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참! 올해에는 영어 도서관에서 오프라인 수요 책방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읽어준 영어책은 한 달 동안 도서관에 전시될 예정이에요. 직접 가서 영어책을 실물로도 보고 진짜 결말도 확인해볼 수 있답니다. 방금 소개된 활동지도 출력해놓았다고 하니 빨리 받으러 가야겠어요. 오늘 읽은 책이 재미있었다면 이벤트도 꼭 참여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이쌤 그리고 소성쌤이었습니다. 안녕!